오늘 설명해 드릴 게임은 코요테라고 하는 카드 게임입니다. 3명부터 10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어서요. 여러 명이서 모였을 때 함께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드의 구성은 이렇게 숫자 카드가 있고요. 숫자 카드 더미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게 주는 플레이어 카드가 있습니다. 일종의 라이프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자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두셨다가 한번 틀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집니다. 또 한번 틀리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겠죠? 이 상태에서 한번더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아웃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총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놓으시고요. 자신 앞에다가 한 장씩 가져서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는 스페셜 카드라고 해서 기본 게임에 이어서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시면 이 스페셜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신의 턴에 자신의 게임 중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카드예요. 요거를 처음에 가지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플레이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먼저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플레이어 카드를 앞에다가 내려놓고요. 그 다음에 숫자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봤습니다. 자, 여기서 절대 펼쳐서 자기가 보지 않습니다.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카드만 볼수 없습니다. 자, 자신의 카드를 보지 말고 뒷면으로 이마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.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의 카드는 다볼수 있지만 내 카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지금 현재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는 제 카드예요. 제 카드고 다른 플레이어 카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다섯 명에서 플레이한다. 자, 그러면 현재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제 카드는 뭔지 모르지만 현재 숫자를 딱 더해 보니까 자, 요거는 0이죠. 더하기요 빼기요 0이고요. 4죠, 4. 자, 4에다가 자신의 숫자 카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, 궁금하겠죠?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어가 현재 나와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서 자신의 숫자까지 예상을 해서 만약에 5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?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. 그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를 부르던지 아니면 코요테라고 외칩니다. 코요테라는 의미는 너 숫자를 너무 높이 불렀어 라는 의미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 플레이어도 8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. 자, 그럼 그 다음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더 높이 부르거나 아니면 코요테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차례가 쭉 돌아가서 저한테 왔어요. 그렇다면 저는 더 이전 플레이어보다 더 높은 자를 부르던지 아니면 코요테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. 이전 플레이어가 만약에 15 이렇게 불렀어요. 자,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15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. 나올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볼수 있는데, 제 앞에 전 플레이어가 15라고 외쳤어요. 그럼 저는 코요테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. 너 너무 크게 불렀어. 높이 불렀어. 라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전부 다 공개합니다. 자신의 카드도 공개하면 되겠죠? 딱 공개를 했더니, 자, 19가 나왔습니다. 19면, 제가 좀 전에 코요테에 외쳐서 바로 이전 플레이어가 너 너무 크게 불렀어 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제가 틀렸죠. 19, 실제는 19인데 그 플레이어는 이전 플레이어는 15밖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요테라고 외친 제가 틀린 거죠. 잘못 예상한 거죠. 그러면 제 플레이어 카드를 하나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코요테라고 불렀는데 상대 플레이어가 더큰 숫자를 불렀다면 제가 맞추는 게 되겠죠.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전 플레이어는 15밖에 안 불렀지만 실제는 19가 나왔기 때문에 코요테라고 부른 제가 틀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개 줄어듭니다. 자,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. 언제 맞고 틀리는지 요 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, 코요테라는 말 대신에 너 너무 크게 불렀어. 너 너무 높게 불렀어. 이렇게 말을 좀 바꾸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번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고요. 다시 카드를 섞어서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
자, 기본적인 수 계산은 덧셈이나 뺄셈 먼저 하고요. 덧셈이나 뺄셈을 다한 다음에 곱셈 계산을 합니다. 그 규칙이니까요. 자, 카드에는 숫자 카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런 숫자 카드도 있지만 이런 특수한 카드도 있어요. 곱하기 2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곱하기 2 카드,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하기나 빼기 다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합니다. 요걸 약속으로 미리 정해 두시면 돼요. 아니면 요거를 룰을 좀 바꿔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가장 큰 수의 2배 먼저 곱한 다음에 더한다든지 좀 약속을 정하시면 돼요.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더하기나 빼기 계산을 다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반형 약속이고요.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룰을 좀 바꾸세요. 그 다음에 15 숫자 크죠? 그 다음에 4 있고요. 1 있고요. 자, 마이너스 5도 있습니다. 빼기 5. 자, 그 다음에 4. 그 다음에 물음표는요, 숫자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 더미에서 한 장을, 맨 위에 한 장을 뽑습니다. 뽑아서 나온 숫자를 합하면 돼요. 자, 계산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맥스 마이너스 0은 맥스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. 마이너스 0은 아니고요. 가장 큰 숫자가 0이 된다는 의미예요. 만약에 15가 나왔었는데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0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낮, 밝은 색 0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이 밤의 0은 이것도 0이에요. 하지만 이 0이 나오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들을 다 모아서 다시 섞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카드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제 앞에 요 플레이어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한번 틀리게 되면 탈락이 되겠죠? 다시 말하면 제가 숫자를 너무 크게 불렀는데 제 왼쪽 플레이어가 코요테라고 외쳐서 제가 틀리는 경우, 또 하나는 제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코요테 너 너무 크게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값이 크지 않았을 때, 제가 코요테라고 잘못 외친 거죠. 그랬을 때 틀리게 됩니다. 만약에 제가 코요테를 외쳤는데 이 실제 말한 거하고 계산한 값이 똑같이 나왔어요. 이 옆에 오른쪽 친구가 15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계산해가 15가 나왔어요. 그러는 경우에도 코요테라고 외친 사람이 틀립니다. 더큰 수를 외쳤다고 얘기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시고요. 요게 좀 익숙해지신다 그러면은 요 스페셜 카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스페셜 카드는 스페셜 게임을 할때한 장씩 다 나눠 주시고요. 플레이어마다 이 카드는 자신이 게임할 때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집니다.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 하나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패스. 이번엔 숫자를 부르지 않고 넘어갑니다. 패스. 더블. 이번에는 요게 하나 더 줄어들어요.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 없어지고 그냥 탈락이 돼버립니다. 이번에 판이 요두 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라이프가. 반대는 리버스는 제 차례인데 숫자 안 부르고 그냥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. 자, 드로 원, 한 장을 더 뽑아라 라는 거는요, 제가 숫자를 불러요. 만약에 16이라고 숫자를 부르고요, 다른 한명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숫자 카드를 하나 더 뽑습니다. 숫자가 좀 달라지겠죠? 자, 그 다음엔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체인지는 뭐냐면 제 옆에 친구가 15라고 불렀어요. 그래서 체인지를 써서 숫자 더 높게 불러라고 외치는 거예요.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체인지라고 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전 친구는 더 높은 숫자를 불러야 돼요. 그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로 불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슛, 요거는 다른 한 플레이어를 지정합니다. 그래서 그 플레이어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, 계속. 그래서 순서가 조금 늦게 올수 있겠죠? 네, 다른 플레이어를 지정해서 그 플레이어부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대신 저는 일단 숫자를 말한 다음에, 제가 숫자를 말한 다음에 지정을 해서 그 플레이어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특수한 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 하다 보면 좀 색다른 변화가 있겠죠? 자,
이렇게 해서 간단한 연산 게임인데요. 저학년 학생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중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더하기, 빼기 정도, 아니 곱셈 정도도 넣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연산을 좀 복잡하게 혼합 계산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완급 조절을 해서 더하기나 빼기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플레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더 어렵게 플레이해 보는 간단한 연산, 그 다음에 블러핑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어 더 재밌는 코요테였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